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이스프레터시스, SNS텍과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아, 우선 이스프레터시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스프레터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323억 원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그 영업이익이 1,120억을 달성하면서 21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북미사, 특히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북미향, 서버용, 특히 AI 서버용 그 기판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스페터시스의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 수요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증설했던 부분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추가적인 신규 캐파 증대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300억 수준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5,000억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ER이 5배로 되지도 않는다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T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그 장 마감 이후에 원료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뉴클리어타이드 원료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ST팜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수주 이외에도 꾸준하게 높은 원료 수주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올리고향 CDMO 사업에서는 글로벌 1위 캐파를 가지고 있는 ST팜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mRNA 플랫폼 관련된 기술 이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